김쌤 일어났어요? 괜찮아요? 어때요? 열은 좀 내린 것 같아요? 아, 열 떨어졌네. 다행이다. 어디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어요? 없어요. 아, 죽 때워야겠다. 의사 선생님이 한 이틀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래요. 일단 죽을 끓이긴 했는데 김쌤 레시피 너무 어려워서 제일 쉬운 레시피로. 일단 이거 먹고 나가서 몸에 좋은 거 사가지고 올게. 맛있네요. 진짜요? 잘 먹었습니다. 약도 먹어요. 이제 다시 좀 주무세요. 전 이제 나가서.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?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5년 동안 이 집 문을 내 손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. 문을 열어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열리더라고요. 그렇게 이 집에서 잤어요.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. 두 다리 뻗고 누워서 잔 건. 그리고 그제 밤에 그녀를 만났어요. 5년 전에 처음 봤을 때 모습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.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된다고, 편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. 한참을 서서 그 비를 맞고 있노라니 한 사람이 생각나더군요. 집은 엉망이고 손은 어설프고. 진짜 고마워요 김쌤. 덤벙대고 실수와 허점 투성이. 아, 안 돼요. 이거 전부 아빠 유품들이라. 돌아가신 아버지 물건이라면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못 버리는 여린 심성에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한 사람. 김쌤 덕분에 굉장히 바빠졌거든요. 워낙 손이 많이 가서. 실은 그녀가 떠나간 빈자리를 어느새 그 사람이 채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김쌤, 저는요. 알아요. 다영 씨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.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영 씨, 나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성격도 까칠한데 그래도 나 남자친구로 받아줄래요? 아까 그 다영 씨가 만들어준 죽, 그거 정말로 아무 맛도 안 났던 거 알아요? 진짜요? 아, 근데 왜 그런 거짓말했어요? 거짓말은 아니었어요. 그럼 뭔데요? 참 오랜만이었어요. 내 집에서 나를 위해서 해준 음식을 먹는 거. 그래서
참 맛있게 먹었어요. 또 다른 것도 해줄까요? 또 다른 거? 뭐야? 예를 들면 닭고기 스프? 사랑입니다. 아 왜요?